자, 4강 들어갑니다. 326페이지. 자, 꼭대기 한번 볼까요? 무슨 법이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이 거래를 부인해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거주자가 그의 특수관계인과의 부동산 등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현재의 높은 가액 또는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거나 특수관계를 통해서 우회 양도, 아까 동생,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해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겠다. 어떻게? 수중자의 조세가 적을 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을 적용해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겠다.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 자, 그다음 밑에 1번. 이번에는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고가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번에는 증여가 아니라 출발이 양도입니다. 이쪽은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증여가 아니라 양도양수라고요. 양도가액에서 뭐를 뺀다? 취득가액. 그럼 단순 계산, 양도 차익이 나오죠? 자, 특수관계인, 친인척과 짜고 어떻게 팔아? 저가 양도. 낮은 가액으로 파네요. 이렇게. 그럼 양도 차익이 줄어들죠. 그 다음 고가. 고가 양수. 취득이죠? 포인트가 이게 돼야 돼. 양수, 고가. 그럼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면 이해가 줄어들잖아. 포인트가 양도 어떻게 팔았어? 낮은 가액으로. 어떻게 취득했어? 고가. 이렇게 특수관계인과 짜고. 그럼 양도세, 양도 차익이 줄어들죠? 그래서 똑같아. 특수관계인과 짜고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겠다. 그럼 여기에서 부인은 수중자의 조세가 적을 때만 부인하죠? 이쪽은 뭐다? 인정될 때. 양도세가 줄어들었다. 인정될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시가로 재계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책에 나왔네. 1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 거래로 인해서 그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미칠 거예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인정될 때,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 또는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다시 시가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번. 특수관계인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해서 취득했다. 자, 중심 단어는 취득. 어떻게 취득했어? 고가 취득. 그다음 한글로 시가에 미달 양도. 포인트는 양도. 어떻게 양도했어? 저가 양도. 고가 양수. 그래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로 인정될 때에는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에 의해서 계산한다. 자, 박스가 중요하죠? 인정되는 때. 그래서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얼마 이상? 3억 이상. 또는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둘 중에 하나, 시가와 거래가액 차익이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는 시가의 5% 이상 차이 날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적어라? 시가로 적어라. 그래도 박스. 1번. 어떤 가격으로 매입했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중심이 매입. 이게 뭐라 그래요? 고가 양수. 고가 취득. 그 다음, 니은. 그리고 1번만 알면 돼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그 양도가 중심. 어떤 양도? 저가 양도. 고가 양수. 양도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될 때이 거래를 부인하고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숫자, 박스에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몇 프로 이상? 5% 이상. 자, 3번. 그럼 여기서 시가는 뭐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소득세에서는 시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출발이 양도 양수예요. 특수관계인가 하잖아. 갑, 을, 둘 사이는 특수관계인 시가 10억짜리야. 근데 10억짜리를 8억 받고 팔았어요. 8억 받고. 그럼 미달양도죠? 남에게 팔면 10억이야. 근데 특수관계인에게 파니까 거래가액이 8억이야. 8억. 그러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인지 정상적인 거래인지 파악해야죠? 그럼 차액이 얼마야? 2억. 그럼 얼마 이상 차이가 안 나? 3억 이상 차이가 안 나네. 3억 이상 차이 나야죠. 2억. 3억이 안 들어가죠? 그럼 두 번째는 뭐를 계산해야 돼요? 시가에 5% 이상 차이 나야 돼. 5%. 그럼 시가가 얼마야? 10억. 5%면 5천만 원. 시가에 5%면 얼마야? 5천만 원. 이상 차이 나면 돼. 그럼 5천만 원은 이상, 3억은 5천만 원 이상에 들어가죠? 5천만 원 이상 차이 났잖아. 여기는 해당돼. 3억 이상 차이는 안 되지만 5% 이상은 차이 나고 있죠? 그래도 어떻게 한다?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세 줄어들었으니까 양도가액을 얼마로 적어라? 10억. 시가로 적으세요. 꼭 숫자 기억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세법에서 언제나 출제되는 부분 세 가지 배웠어요. 반드시 이번 시험에도 필수다. 배우자, 가족끼리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한 거는 2월 가세입니다. 시험장에 가서 10년 이내인데 배우자가 아니라 동생, 형, 이게 나오면 2월 과세가 아니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에요. 그리고 낮은 가액으로 팔거나 높은 가액으로 취득했을 때도 인정될 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라고요. 반드시 세 가지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29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세율 파트예요. 이 세율 파트는 단독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암기력 테스트네, 암기력 테스트, 그죠? 암기력 테스트입니다. 자, 329쪽. 일단은 계산 구조를 정리해야 되겠네요. 과세 표준이 나왔잖아. 곱하기 세율. 그럼 산출세액. 자, 첫 번째, 1호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상 권리, 기타 자산. 몇호 자산이다? 1호 자산. 1호 자산이에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1호 자산이다. 그럼 1호 자산의 세율 구조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1호 자산이다. 자, 등기 대상을 미등기로 팔면은 70% 곱합니다. 그리고 등기됐을 때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년 미만 보유하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40%, 그리고 2년 이상, 2년 이상 보유하면 초과누진 6에서 최대 45% 8단계로 돼 있습니다. 이게 돼야 나머지가 된다. 미등기 70. 등기됐을 때는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채워야 기본세율. 그럼 네 가지 중에 세금이 제일 적게 나오는 게 뭐예요? 2년 이상. 최저 6%까지 가잖아. 누진공제 받으니까 이게 제일 적게 나와요. 자, 그래서 330페이지 봐요. 자, 2년 이상 보유. 이 초과 누진세율을 양도소득세에서는 기본세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년 이상. 그래서 이것도 법이 바뀌었죠? 1,400만 원 이하입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1,200이 아니라 1,400 이하. 고치세요. 6%. 1,200이 아니라 1,400. 그다음 두 번째는 1,400 초과해서 5,000, 5,000 이하. 세 번째는 5,000 초과해서 8, 8. 이렇게 세 군데가 과세 표준이 바뀌었어요. 1,400까지는 6%. 그러니까 6%만 알면 돼. 그래도 1,400 초과 5,000만 원 이하는 15%. 5,000 초과 8, 8 이하는 24%. 그래도 1,400만 알면 된다. 6에서 45. 그럼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게 70. 가장 적게 나오는 게 기본세율이에요. 초과 누진. 이게 가장 적게 나온다고요. 누진공제 받으니까. 자, 그다음. 자, 이렇게 1호 자산 나와 있어요. 1호 자산 나와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1호 자산 중에 비사업용 토지. 빚자가 들어갔어요. 사업용은 1로가. 비사업용 토지 2년 보유했다. 그럴 때는 10% 할증합니다. 10%를 더한다. 그럼 6에서 45죠? 그럼 16에서 55%까지 올라간다. 8단계. 항상 기본세율은 2년 보유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 나왔잖아요. 기본세율에다가 10을 더해서 16에서 55. 2년 보유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은 등기 대상이 아니죠? 기타 자산은 포인트가 뭐다? 보유 기간 관계없다.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무조건 기본 세율로 간다. 6에서 45로 갑니다. 세 번째. 기타 자산. 그래서 기타 자산은 보유 기간에 속지 말자. 무조건 6에서 45로 갑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네 번째예요. 자, 넘겨봐야죠. 자, 주택,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주택.
그 다음 조합원 입주권은 뭐다? 미등기는 등기대상, 주택 같은 거 70 똑같아요. 미등기는 조합원 입주권은 등기대상이 아니고 미등기는 70이야. 자, 잘 봐. 이제 1년 미만 등기됐어요. 이제 70%입니다. 미등기랑 똑같아요.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입니다. 그래서 2년 채워야 기본세율이다. 뭐와 뭐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70, 60, 6에서 45. 이쪽은 50, 40, 6에서 45. 달라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분양권, 다섯 번째. 분양권이에요. 주택 분양권. 분양권은 등기할 수 없죠? 분양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1년 미만 똑같아.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그 다음 2년 이상도 60. 그래서 분양권 전매는 기본세율이 없다. 60에 이게 포인트야. 60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로 암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비사업용 토지, 기타 자산 빼고 이것 빼고 이것 빼면 나머지는 다 일로 갑니다. 대표적으로 뭐다? 토지, 사업용 토지, 상가 이런 거, 뭐 지상권 이런 거, 전세권 이런 거. 1호 자산에서 뭐 빼고? 비사업용 토지, 기타 자산,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빼고는 다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토지 상가. 이 토지는 사업용 토지예요. 이렇게. 이게 돼야 돼. 이게 돼야 나머지가 된다. 미등기는 70, 상가. 1년 미만은 50. 이쪽을 물어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이쪽을 물어보면 60. 20씩 늘어나. 2년 이상 채워야 똑같아. 단, 주택 분양권은 2년 채우더라도 기본세율이 아니라 6에서 45로 갑니다. 잘 봐두시라고요. 그래서 330페이지.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이상은 60. 그럼 이 얘기는 뭐다? 2년 이상도 60이란 뜻입니다. 1년 이상에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주택 분양권은 기본세율이 없어요. 초과 누진세율이 없다. 자, 예를 들어 상가를 미등기로 팔면 70, 6개월 보유하다 팔면 50, 1년 6개월 보유하다 팔면 40, 2년 3개월 보유하다 팔면 초과 누진세율, 기본세율. 그럼 이쪽은 달라요. 자, 그 다음 330페이지. 자, 밑에 비사업용 토지. 2년 채웠어요. 2년 채웠다 가정하고 기본세율에 10을 더해. 8단계. 그래서 1200이 아니라 이것도 1400이에요. 1400. 자, 16에서 최대 몇 프로? 55. 2년 보유했다 가정하고요. 자, 그 다음 양괄호 3번. 오른쪽. 이번에는 뭐다?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자, 다주택을 얘기하죠, 이거? 1번.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그래서 하나를 팔았을 때는 기본세율에 20을 더한다. 그리고 2번.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각각 하나. 그럼 2주택이지. 그래서 못 팔 때 해당 주택 20을 더합니다. 2년 보유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3번은 조정대상 지역의 3주택. 그 해당 주택 팔 때는 30을 더해. 그 다음 4번.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합이 3. 그럼 3주택이네. 해당 주택 팔 때 30을 더한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다?
기본 세율이 6에서 45죠? 그러면 2주택은 26에서 최대 65까지 가겠다. 3주택은 조정지역 36에서 최대 30을 더하니까 75까지 가겠다. 그 뜻이에요. 6에서 45니까 20을 더하면 26에서 65. 3주택은 30을 더하니까 36에서 75. 자, 이것도 법이 개정됐어, 올해. 적어요. 언제까지? 2022년 5월 10일부터 내년 24년 5월 9일까지 양도시. 양도시는 중과세를 안 한다. 기본세율만 적용합니다. 20, 30을 안 더한다고요. 그리고 이 경우는 장특공제도 적용합니다. 적용한다. 2년 안에 팔아라. 2년 안에, 내년 24년 5월 9일까지 양도시는 20을 한다고 30을 한다.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이 기간 안에 팔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한다. 자, 이렇게 해서 세율 뭐가 돼야 된다? 이해가 돼야 나머지가 돼요. 70, 50, 40 기본세율. 그러나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다르죠. 주택 분양권 다르다. 이래서 이게 딱 돼야 돼. 대표적으로 토지 상가. 자, 그다음 주식은 필요 없고요. 자, 03번 332쪽 03번 보유기간의 계산입니다. 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 없어 보유기간은 밑을 긋고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다. 자, 상속받으면 피가 붙어야 돼요.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 피. 자, 2번 나왔다. 증여 이월과세는 아까 배웠죠?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시험은 여기까지 나와요. 상속은 뭐 물어볼 때? 세율 물어볼 때.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따집니다. 자, 부가 3년 보유하다가 사망합니다. 상가 100억짜리 있어. 3년 보유하다가 사망했다. 그럼 상속인이 상속받겠죠? 상속이 일어납니다. 상속인이 6개월 보유하다 양도합니다. 자, 세율. 상속 포인트가 세율 물어볼 때는 언제부터 보유기간을 따진다?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즉 여기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니까 보유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3년 6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세율, 상가잖아. 2년 이상이니까 세율은 50%로 안 가고 기본 세율로 가겠다. 이렇게. 절반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6개월. 그래서 세율, 상속을 물어볼 때는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 왜? 보유기간을 늘려서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뜻입니다. 6개월 보유했다고 절반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따질 때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일반상속.
가업상속, 장기 보유 특별 공제 3년 따질 때, 그럼 일반적인 상속은보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따진다. 그럼 몇 개월이야? 6개월. 장특 공제 안 해줘. 안 해준다고요. 그러나 가업은 보유기간을 늘려줘야죠. 피. 세율이랑 똑같아.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 그럼 보유기간은 몇 년으로 계산하겠다? 3년 6개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장특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상속인지 가업상속인지에 따라 보유기간 기산일이 달라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그럼 6개월. 장특공제 못 받지. 그러나 가업을 이어받았을 때는 피상속인이 취득일로부터 기산. 그러니까 3년 6개월. 이런 경우는 장특공제를 해준다고요. 그래서 상속 세율을 물어볼 때는 무조건 보유기간을 따질 때는 보다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3년 따질 때는 일반 상속인지 뭐가 붙어? 가업이 붙으냐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요. 가업은 피가 붙고 가업이 없는 거는 피가 안 붙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오른쪽. 자,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오른쪽 확인 예제로 들어갑니다. 자, 박스. 소득세법상 등기된 국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입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과. 자,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거다. 자, 1번은 뭐다? 주택이잖아. 주택.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이지. 맞지? 주택.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뭐다? 60. 2년 이상은 기본세율. 그럼 1년 6개월이니까 60. 자, 2번 상가 2년. 그럼 주택이든 상가든 2년 채우면 무조건 기본세율 6에서 45. 자, 3번 주택 분양권이에요. 2년 채웠다. 절대 기본세율 하면 안 돼요. 60%. 답은 3번이네. 자, 4번 1주택이다. 조정이 아니죠? 그럼 뭐야? 6개월 보유 70. 근데 상가 8개월 보호하면 70이 아니라 상가는 50입니다. 50.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그 다음 제9절. 미등기 및 비사업용 토지. 그럼 우리는 비사업용 토지는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어요. 빗자가 붙었잖아요. 딱 옆에 적어요. 세 가지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합니다. 두 가지만 딱 적으면 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한다. 3년 보유하면 해줘요. 단 세율. 세율은 6에서 45가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 공제를 해줍니다. 3년 이상 보유하면. 근데 세율은 높아. 항상 2년 보유했다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6에서 45가 아니라 10을 더합니다. 2년 보유했다면. 그럼 몇 프로? 16에서 55%까지 올라간다.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이렇게. 장특공제도 3년 보유하면 비사업용 토지도 장특공제 해줍니다. 비사업용 토지 세율은 2년 보유했다면 6에서 45가 아니라 10을 더해서
16에서 55%까지 올라간다. 자, 그 정도. 자, 그 다음 미등기. 우리가 양도소득세의 기본은 뭐다? 과세 대상을 정리를 해야 돼요.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그 다음 취득권리, 이렇게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 그 다음 신탁수익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등기 대상은 토지 등기할 수 있잖아. 건물 등기할 수 있어.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기 대상이에요. 취득권리, 분양권 이건 등기할 수 없어. 이것도 등기가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등기가 가능한 자산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토지, 건물. 그 다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할 수 있네요. 근데 이 녀석을 미등기로 팔았다. 미등기로 팔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죠. 불이익을 준다. 미등기로 팔면은 뭐다? 불이익을 주겠다. 그 뜻이네요. 자, 333. 미등기 자산의 범위. 미등기 양도자산이란 양도소득세, 과세상인 토지, 건물, 부동산을 뭐다?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해당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면 미등기로 봐서 세금상 불이익을 주네요. 불이익을 준다. 그럼 2번 어떤 불이익을 줄까요? 1번 비과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다. 2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한다. 3번 기본공제도 배제한다.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세율은 미등기는 몇 프로다? 70%입니다. 70%. 그리고 5번에 별 하나 딱 붙여 필요경비 계산공제 미등기도 해줍니다. 토지 건물은 3%. 미등기는 몇 프로 해준다? 0.3. 10분의 3. 10분의 1. 등기되면 3%. 미등기는 0.3. 10분의 1만 적용하자 1000분의 3을 적용하고 지상권, 전세권도 7%인데 미등기는 1%를 적용하되 계산공제 적용하되 이거는 국내 거. 그러나 옆에 적어 국외는 적용을 안 합니다. 그래도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국내 것만 하는 거예요. 국외가 나오면 계산공제 안 해줘요. 국외 거는 안 해준다. 국내 거를 얘기합니다. 자, 미등기는 여기까지 배우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 심화 강의가 마무리 짓는 날입니다. 이게 마무리되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 아주 시험에 중요한 다음 코스는 이제 기출문제 풀이와 해설이 들어갑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